전화해 보신 분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데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목소리만 큽니다. 목소리가 특별한 건 맞네요. 아,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하고 저 경북 구미에 그 새로 당선된 구미 시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무슨 흔적을 지운다고 뭐 이래서 잠시 내려가서 짧게 한마디만 하고 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초석이자 사람의 인권에 하고 계신 그 흔적을 절대 지워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멋있어!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의 생리는 안 하겠다 하고도 뒤로 돌아서는 호박신 거 아닙니까? 한번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우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3년째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데도 도대체 왜 여기에 어르신네들이 땀 흘려가면서 나라 구하겠다고 나와있도록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어떤 정부가 됐든지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의 상징이신 여러분들은 편히 쉬셔야 됩니다. 나라 잘되란 것은 평생 땀 흘려 나라를 갖고 왔으면 이제 젊은 나이들도 철이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집에서 시원한데 좀 쉬시고 우리가 나가서 탄핵 무효를 외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나라가 제대로 된 거 알겠어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불법 탄핵의 잘못과 국정농단의 올가니를 덮어씌운 이 사법부의 판단은 조금씩 벤이 벗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저 서울구치소에 거기에다 가두고 23년을 살으라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3년을 살면 이 새끼는 230년을 살아야죠. 나도 1년 7일을 살았는데 목소리 크다고 1년 7일을 살았는데 그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습관하고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좌파 천국이 왔구나. 세상은 모두 우리 것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는 순간 나라는 저 뒤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경제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서 이제 조금 있으면 1997년 IMF 10배에 상응하는 이런 경제자가 거의 대한민국에 도래하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주는 10만원, 20만원, 50만원의 달콤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잘못 가게 되면 잘못됐다고, 잘 가면 잘 간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젊은 세대가 흔히 말하는 요즘 AI 시대 젊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 40대들은 정부에 깔려있는 좌파 지방자치단체장을 물러리고 정부들 조차도 포퓰리즘에 빠져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단돈 몇 푼만 주면 받아먹고 술이나 사먹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예전을 망가뜨리고 도덕을 망가뜨리는 이런 인간들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땀 흘려 가까운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가 잘못 가고 있으니 우리라도 나서서 이 질주를 막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여러분들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순수한 내국 정신을 쓰러빠진 대한민국 언론들은 모조리 기레기 쓰레기가 되어서 우리의 태극기 정신은 훼손시키고 테레비만 타면 촛불이다 뭐다 대한민국 촛불 아시아가 촛불 하는데 여러분 촛불 꺼지질 않아? 조만간 꺼지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냈던 국정은 뭐 무슨 돈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엊그저께 국회에서 틀어봤더니 국회의원들 돈 받아먹은 사람이 다 명단이 공개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다 가뒀으면 국회의원도 모자리 다 집어넣어야죠. 왜 법이 박근혜 대통령만 구속이 되고 왜 손상대만 구속이 되는지, 도대체 이놈의 법이 왜 저 국회 나가면 쓰러진 총리 쪼가리가 되는지,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할까요? 해산으로! 해산으로! 요거 지난 좌파 정부 때 국회 해산권을 없애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통합집회를 통해서 2016년 11월 19일에 천만 태극기파가 모여서 국회 해산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우성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촛불도 있고 태극기도 다 있어요. 그런데 야당에서 어떻게 태극기는 빼고 촛불을 완전 뭐 강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해서 그것도 좀 들여다보고 이게 맞구나 저게 맞구나 공분총한 이런 기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정신이 빠졌지. 똑같이 저 국회가 저 여당이 뭐라고 하든 그대로 받아서 내버립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그러면 마침 국군 기무사가 촛불리패를 탄압하기 위해서 무슨 뭐 작전을 짠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없어지고 국군 기무사가 없어지고 모든 정보기관이 없어지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두고로 가는데요. 이런 현실을 여기 계시는 전쟁을 겪은 세대, 월남전에 참전해서 목숨 바쳐 담을 구한 이런 세대들이 결국 지킬 수밖에 없는 이 참혹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울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가슴이 터져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심정을 시로 적었더니 370편이 됐습니다. 방금 우리 저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공사 출신이라 머리가 좋아서 시를 외우시던데 저는 그 안에 가서 세포가 530개가 망가져서 기억력이 없어서 외우지를 못합니다. 보고 읽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그 중에 내 딴에는 잘 된다고 생각해서 모은 거예요. 혹시 이 시를 듣고 손수건을 꺼내서 우시거나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시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9일 쓴 시입니다. 역사의 정의 제목이에요. 고통스런 얼굴로 거울 앞에 서 있지 말라. 그대가 보여주고 있는 그 얼굴이 보수가 망가지는 추한 모습일까 두렵구나. 울분에 찬 연필로 역사를 기록하지 말라. 그대가 쓰고 있는 지금의 역사는 진실이라 해도 그들은 절대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바보처럼 법 앞에서 겁먹은 척 소심해하지 말라. 그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입은 망가진 보수를 재건할 역사의 정표다.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지 말라. 그대가 땅에 버티고 선 두 다리는 진실의 역사를 짊어져야 할 정의의 버팀목이다. 아직도 태극기 흔들고 애국과 목놓아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있는데 그대의 모습과 입과 다리는 도대체 지금 어디쯤 있는가? 괜찮죠? 지금 한 세 분은 뭐 시라고 썼는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쓰네. 잘 썼습니까? 여러분의 애국정신 현 정부는 몰라주더라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은 여러분의 애국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더울까봐 오늘은 한 3시간 정도 해를 숨겨드린답니다. 시원한 자리에 앉아서 또다시 꺼져가는 애국심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